2011년 3월 11일 동일본에서는 규모 9.1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지진 관측 역사상 최악의 대지진이었습니다. 지진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라도 해둬서 어느정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이 지진은 쓰나미도 동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쓰나미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일본 정부에서는 건물을 포기하거나 대피하라는 명령이 다였죠.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센다이시에는 수미터에 달하는 파도가 덮치기도 했습니다. 허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많은 양의 방사능이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일본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 중의원에서 특정 비밀 보호법이 통과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피해를 언론에 알리지 않겠다는 의미였죠. 本日はこれにて宴会することとし 次回は 7日 午前 0時 10分 より 開会いたします。 これにて宴会いたします。 社長の清水が体調を崩し 昨晩 入院いたしましたことから 急遽社長に代わりまして お話しさせ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した。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の建屋の爆発や放射性物質の外部への放出という重大な事故、これによる大気や水質への拡散や作物、飲料水への影響の拡大など広く社会の皆様に大変なご不安、ご心配とご迷惑をおかけしておりますことに対し 비록 현재 후쿠시마 방사능의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나 하나 이 소수의 세슘과 방사능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오게 만듭니다. 나사에서 지구로 향하고 있는 운석을 최초로 감지합니다. 운석 크기는 약 30m. 2013년에 떨어진 체라빈스크주 러시아 운석과 동일한 크기였습니다. 나사는 이 운석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소행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양만 해도 하루에 평균 100톤 정도. 허나 대부분의 운석이 대기권에 돌입하는 도중 운석 전면부 공기의 압축열 및 충격으로 소멸됩니다. 나사에서 발표한 운석은 30m 크기였는데 대기권을 돌입하는데 충분히 온전한 상태로 유지되어 지구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나사에서 이 소행성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지구의 중력의 영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였습니다. 나사 관계자들이 이 소행성의 속도가 빨라진 것에 대해 골머리를 앓습니다. 나사는 10월 20일에 운석과 충돌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나 공개하는데요. 북이 43도에서 남이 43도의 지도였습니다. 바로 운석의 추락 예상 지점이었습니다. 운석이 마침내 지구에 추락합니다. 모든 언론이 이를 앞다투어 보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석은 일본 미야기현 먼바다에 떨어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큰 피해가 없었으나 운석이 대기권을 돌파하면서 발생한 폭발 때문에 미야기현에 있던 건물들의 창문이 깨지거나 어선이 뒤집히는 등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센다이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들이 갯지렁이 같은 것에 물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열을 동반한 몸살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기는 하나씩 하나씩 전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인류는 5000년간 발전을 거듭하면서 현재는 지구 전체를 하루 만에 돌 수 있는 교통수단을 발명했습니다. 이 말은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엄청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감기에 걸린 이들은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습니다. 허나 병원에서는 일반 감기로 치부하고 일반 감기와 똑같은 진단을 내고 약을 내주죠. 마침내 4일간의 잠복기가 지나고 이들은 모습이 점차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을 잃기도 했고 피부가 나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같이 지냈던 사람들도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좀비들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상했습니다. 좀비에게 물리지 않아도 전염이 되었던 것이죠. 이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좀비 바이러스의 초기 전염 매개체가 피나 타액이 체내에 들어와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기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좀비로 변화된 이들은 사냥이란 걸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도쿄에서도 비슷한 모습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일본 전역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일본 전역에서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시민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보고가 총리 관저에 보고됩니다. 그 수만 무려 387건. 도쿄,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바현 등 8개 현이나 도 지역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보고였습니다. 이런 심상치 않은 사태를 보고받은 국가위기관리 상황실은 믿을 수 없는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좀비라는 생물체가 시민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런 사실은 정부 강요들에게 무의미한 보고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영상과 사진, 심지어 일본 야후의 검색어에서도 좀비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료주의가 깊이 내포되어 있던 일본 강요들은 이를 가볍게 무시합니다. 긴 논쟁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상식선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도쿄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자들이 탈주했다는 보고가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제 진압 후 수용시설로 이전하겠다라는 내용을 논의하는데 국토교통성 장관 이시 게이이치가 강요회의에서 좀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토교통성 장관의 말은 농담이라고 치부되며 무시당합니다. 강요회에서는 정신병자 진압작전에 경찰력을 대거 동원한다는 내용이 결정되었으나 또 다른 보고가 도착합니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행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